네, 여러분 한번 그냥 오늘 여행을 가고요. 그걸 끝으로 오늘은 정리를 하고 내일 또 즐겁게 무동수풀을 하죠. 네. 연달아 그냥 두 영상을 올리겠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게 해주려나 본데? 외출할래. 한번 가보자. 그래. 누군가의 섬 마일 여행권. 도도새네요. 도도새. 네, 모리는 도도 에어라인즈. 도도새는 옛날 호주가 뉴질랜드에 있었던 새죠. 날 수 없는 새죠. 그래. 도고의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도새는 어? 어디로 가는 거야? 나를 어디로 데려갈 생각이야? 도도새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와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맛있었대요. 귀엽다. 그래가지고 금방 완전 멸종되버렸죠. 너무 밤에 왔다. 오, DIY가 되네. 어? 아, 다 비우고 갈, 다 비우고 올 걸. 침입할 수도 있나? 어디까지 갔다. 줄 데가 안 되지. 이런 거 장미 같은 거 주워 가야 되잖아. 황소다. 미자다 미자. 너 우리 동네 안 올래? 그래, 네가 내 남자의 이유보다 훨씬 좋다. 너도 이제 대출에 늪에 빠지는구나. 미안하다. 내 옆에 사는 얘가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박서야. 박서. 근데 되게 오만해가지고 걔 마음에 안 들던 참인데 미자가 와준다니까 너무 잘됐습니다. 우리 미자 너무 착해 보이지 않나요? 똥을 뽑고 가는 게 좋겠죠.
좋아. 이거 뭐야? 멋진데 이거? 우와. 가서 심어봐야지. 심을 수 있나? 심을 뭐 나왔나? 놓아줘야 되겠다. 놓아주고. 아이고, 바닷물에 놓아주면 어떡해. 물체님 응? 바닷물에 놓아주면 어떡해. 먹이가 되겠다. 잔인한 주인공 같은. 아, 내가 했지. 내가 났구나. 어, 뭐야. 전갱이다. 또 나오는 거 비슷하네. 난 또 무슨 뭐, 좋은 거 나올 줄 알았네. 지금, 저는 돌이 중요해요, 돌. 노란색, 하얀색 하나씩 가지면 되나? 집에 심어야지. 여기 DIY에서 어, 이러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 지금 알려주면 어떻게 해? 야자수 이거 해서 나도 내 섬에 심어야죠. 심어야지. 돌 없나? 돌 또 있다. 무슨 지금 철광석 몇 개 모았지? 13개. 아직 17개 딱 해야 되는데. 철광석은 여기서도 소중한 자원이군요. 우리나라 가야의 철기문처럼 있지. 그쵸? 옛날에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있었어요. 남쪽 섬이라고 해서. 여기 남쪽 섬 느낌, 완전 남쪽 섬 느낌 아니냐,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죄송합니다. 해보신 분만 아는데. 여러분, 예. 백수의 삶이 좋은 거는 월요일 날 회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지만 돈을 못 번다는 거. 저는 어떻게 사냐고요? 굶고 살죠. 근데 저는요, 항상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러고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할 때까지 해보고, 이제 솔직히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 없어지면은 그거 알바라도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공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공감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에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남을 또 남 탓을 하고 있을,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너무 큰데? 또 이상한 것 같다. 됐어, 이제. 어, 쟤가 멋있다고 칭찬해주네. 이거 줄까? 여기도 지도가 제공되나? 지도가 제공이 안 되네. 직접 탐험해보라는 것 같아요, 그죠? 민호야, 너 들어가라. 그냥 가. 한, 보내줄게, 너. 이거. 자, 가. 안녕. 캐치 앤 릴리스. 열심히 꽃을 따서 집에다 심어놨고. 치욕수도 있고. 대중이 없네요. 저 아까 전에 했던 거지. 와, 이거 이제 이게 다인가 보다. 이거 했나? 기억도 안 나, 했는지. 저기는 올라오네. 여러분, 와보니까요, 철광석 같은 거는, 해봤고, 이렇게 해서 사과는 가져가지 않아도, 아, 사과 그래도 지금 저기 인벤토리에 들어있으니까. 저 호수에는 저기 잉어랑 물쟁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꽃이 제일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꽃하고 저 뭐지? 야자수.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 화석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나중에 뭐가 있어야 되나 봐. 그죠? 아, 장대로 올라갈 수 있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와, 안 되네. 표지조차 안 돼요, 여기는. 저건 뭐야? 작은 물고기인데? 또 클리어낸가? 뭐야 이거? 오! 이 뭐야 이거? 멸치? 야, 내가 여기 멸치나 끌어왔냐? 나무나 캐고 가야 되겠네. 아, 재밌다.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자가 내 이웃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좋아 보여, 이자. 근데 가끔 가다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죠? 나만 그런가? 이제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걸 극복하려고 참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사랑이라는 게.
내 섬에서 잡히는 거랑 별 다른 게 없는데 여러분 그거다. 자원을 수급할 수 없을 때 여기로 가가지고 그쵸? 2000마일리지 주고 해도 와서 수급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잉어일 텐데, 그죠? 잉어도 죽으니까 한번 닦아서. 뭐가 주장이야? 캐치 앤 릴리스. 자, 이제 섬이 어떻게 돼 있는지 대충 알아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쪽 가고. 근데 저의 그거는 생각과 달리 철광석은 공급이 수월하지가 않군요. 여기서 DIY로 만들 수 있는 게 따로 있나? 스파. 그렇지? 그렇지. 따로 있을 리가 없죠. 자, 갑시다, 다시. 랜돌프 선장, 로브리 선장. 돌아가겠습니다. 바닥을 한번 닦아줍니다. 재밌죠? 그렇죠? 여러분 섬에는 자원 수급을 위한 자 대충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팔 거 팔고 또 해야 될 게 있나? 내일 하죠 뭐. 내일은 또 박물관도 개장하고. 철광석이 복제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점토도 필요하고 잡초는 필요 없고 다 팔아. 대출금 갚고 만원만 갖자. 만원 야 74,000원 밖에 안 남았어요. 해야 되냐면 새 집 하나 만들고 장미로 쫙 깔아놔야지. 장미를 어떻게 깔아놓을까? 새 집. 뭐 이거 뭐야? 캠프파이어 더 좋네. 모닥불이 하나 있어야 되네. 아, 아니.
이제 재밌었다. 이제 저기 있는 모닥불로 할걸. 집은 어디다나 새소리가 들릴까? 어, 아니지. 그걸 하면 되지.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너무 산만해 보인다고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 맘이니까. 활활 타라. 네, 장미를 벗어 심어볼까? 착용하기? 어잉? 병에 들어있네. 사버려야 되겠다. 쓸모가 없다. 야자수 나무 할 수 있을까? 이런 데다 야자나무 하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데다가? 뭘까? 근처에 두기? 일단 삽으로 파보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하나 심기 되네. 짠. 오케이. 야자수. 근데 야자수 잘할까? 죽지 않겠죠? 여덟 개 다 심어야지. 경관을 위해서. 너무 동선을 방해하지 않게, 그렇죠? 적당하게. 네, 저기 가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오, 저기 가만히 떠내려왔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그쵸? 항상 사력 있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쵸? 그쵸? 그리고 왠지 소라기일 것 같아. 아, 저쪽 해안에도 심어야 되는데. 자, 내일 와서 물 줘야지. 아,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못 가네. 사다리 같은 거 나중에 만들 수 있나? 이제 거의 다 된 거 같죠? 아이비스야, 잘 자. 또 가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출근도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